울산에서 전국을 강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유민주수호시민연대 지광선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채찍을 연애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또 울산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적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애국운동에 앞장서 현장 사역만 수천 번 해온, 예,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 중에 민초입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만큼은 지켜야 된다. 소리 질러! 보니까 다 나이가 60, 70, 뭐 이래서 그러지. 이 집회가 패기가 없는 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자, 그러면 이게 구호들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사역위원장직을 계속 했으니까 구호를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은 누구 거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켓 들으시고, 제가 다시 변해. 자, 제가 뒤에 네 글자를 누구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 세 번.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은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마지막으로 기회. 다시 한번. 화천대유 대장동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누구 거냐? 그렇지, 이게 이제 소리가 커야 돼. 세게 세게. 제가 어디서 시골에 살 때,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충청부터 음성이 고향인데, 어려서 명절이 되고 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할머니가 나보고 닭을 잡으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닭을. 예, 가서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마당에 노는 닭을 쫓아다니는데 이 닭이 쉽게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닭이 집돌가리에 꽉 처박아서 안으로 키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2, 3만 원짜리 내가 이 닭을 잡아야 되는데 집돌가리에서 그냥 꽉 처박혀 있는 이 닭을 잡으려고 손을 꽉 집어넣고 뭔가 잡힐 것 같아서 꽉 뜯으면 이게 닭이라고 하는데 깃털만 나오는 거요. 아니다 싶어서 또 꽉 집어넣고 날개 뚝지를 잡고 탁 잡아내면 이게 옥두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깃털만 나와. 이걸 여러 번 하고 나서 나중에 탁 날개 뚝지를 잡고 이놈의 몸통을 꽉 잡아당기면 닭이 깨깨깨깨 하고 꼬깨깨 하고 날개를 부딪히면서 나와서 그놈을 잡아서 이놈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깃들을 벗기고 그리고 그 닭을 그놈을 닭 백숙을 해먹어야 이게 맛이 좋은 거 아니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화천대유 대장동은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이재명이가 몸통인 거예요. 이것도 소리를 질러야지. 이재명이가 몸통이고 이재명이가 대가리인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칼싸움하면서 골목길에 간 적 있어요. 옛날에 개구리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회초리 들고 개구리 팔짝 끼면 쫙 당기면 그놈의 개구리가 쫙쫙 뻗어가지고 뒷다리를 이 개구리를 몸통을 밟고 다리를 쫙 뽑으면 이 다리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까지로 여름을 싹 채워가지고 두 소금을 찍어 먹으면 이게 기가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골목대장이니까 내 밑에 애들한테 소위 말하는 지구를 주고 개구리를 많이 잡아먹으라고 침묵을 시키면 애들이 개구리를 가가지고 쌀이 까지고 잡아가지고 20마리 30마리씩 개구리를 잡아온다 이 말이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중에 지들이 나한테 잡아온 놈들이 두 마리 세 마리씩 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 네. 여러분, 화천대유 이 대장동은 결재권자가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결재권자가 이면 도장을 그놈이 찍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호명이 하나 사판자로 이재명이가 허락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동규가 저 소위 말하면 그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갔는데 이재명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겁해집니다. 내가 시장이면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나하고 있는 맥이 없는 사람은 쓰질 않아. 믿을만 한 놈을 쓰는 거야. 돈 갖다 줄만한 놈. 내가 듣지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놈. 주지 말아도 땡겨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눈치 빠른 놈. 맞습니다. 왜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국민들, 도대체 당신들 대가리가 있는 거야?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있어? 내가 6.29 선언을 끌어낼게. 나도 체리탑 가스면 쓰면서 그 시대에 대모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1987년이잖아, 6.29 선언 끄집어내면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고 지금 두 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조금만 정의에서 빗나가고 조금만 사회상식에서 빗나가고 조금만 이게 우리 도덕 기준에 빗나가면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며 정권과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해석하게도 제가 보니까 다 70주는 넘어간 것 같고 50대도 안 됐어요. 저도 내일 모레 60. 야, 지금 문제는 여기 지나가는 애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기 서야 되거든요. 머물러 서서 이게 뭐 하는 얘기인지 들어야 되는데 눈치가 빠르시네. 그냥 걔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볼 무슨 지나가던 닭보듯 하고 이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현실과 사회적인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대장동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교체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재호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민 이 수상 시국국민회의에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봤고 우리 나영수 부산의 대회장님께서 부산에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울산에서 우리 시원선 대표께서 와서 좀 연설을 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좀 제가 여유를 느껴도 오늘 여기 왔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일일이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주의 추사파 파괴적인 공산당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까부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심지어는 문화, 예술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빨갱이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 총선도 4.15 부정선거가 맞잖아. 오죽하면 지금 황교안 전 대표께서 나섰겠어요. 4.15 부정선거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총선 6.17 선거 어떻게 국민이 15% 이상 여론 차이가 나야 여러분 그 저 사전 투표가지고 조사를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78% 이 5천만 분에서 이 통계가지고는 이번 대선 내년 지방선거 또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질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는 늘 외칩니다. 이제는 국민이 거리를 나와야 되고 아까 총대리가 경찰하고 실경이 됐어요. 제가 울산에서 늘 집회를 하는 사람인데 와서 제가 저 앞에 가서 우리 장관이 연설할 때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란 말라고 들리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얘기 왔었더니 우리 하시는 분에게 소리 좀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여기 경찰 어딨어 저한테 찾아오더니 여기 소리 키우면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또 자기들이 법적으로 뭐 해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길래 75대 11이니까 15분 직장에서 1차 경고하고 2차 말 안 듣는 일은 안 되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 가지고 안 되고 저 동네 사람들 다 튀어나오도록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더 세게 나가고 하다가 이게 집회의 결사의 자유에 법적으로 어긋나면 내가 깜빡을 가든지 누가 경찰에 가든지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바닥에 누워야 되고 이제는 정의를 위하여 우리가 몸을 불사르며 이 정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
있죠. 멋집니다. 이거는 명백한, 명백한 이재명이가 몸통이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실명으로 했지만, 부산에 검사를 지냈던 분인데, 예, 이제 사모님을 아는데, 그분이 이 부산 지역에, 한창철 대장님의 실세들의 부인들과 가끔 식사를 한대요. 나를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예, 대표님, 그거 성남동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러길래 나는 됐다 고짜 이재명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시네.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 이재명이를 성남시청 시켜준 씨가 누군데? 지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김종숙이라고. 그러면 이재명이 성남시청 시켜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야 화천대유 만들어서 대장동 저 도시개발 공사해서 야 내년에 대선 나가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만들어야지 이 얘기를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어? 안 했겠어? 100%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 혼자 해쳐버렸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분 위에 그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분 위에 그분이 또 있다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놈이에요. 그놈이잖아요. 청와대 들어앉아 있는 빨간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는 순국의 각오를 가지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구들을 세웠던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남을 얼마, 우리가 지금 살면 얼마나 삽니까? 2020년 30년 더 사는데. 예, 수 많으십니다. 뭐하다가 돌아가시려고, 뭐하다가 돌아가시려고, 뭐하다가 나라 지키다 죽어야지. 왜 탈락 말하나요? 왜 박수를 안 쳐? 준비를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런 일이 그만해라 그만하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9월 때니까 제가 사실은 9월을 돼가지고 연구에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끝에 세 글자 하는 것만 여러분 하시고 제가 9월을 계속 연호할 테니까 끝에 세 번째는 아까처럼 누구 거냐 이렇게 세 번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누구 거냐 했습니까? 화천대유 진화동이 이재명이 그분이다. 세 번 확실하게 하세요. 천하대유 화천동이 특검으로 까발려라. 그렇게도 당당하면 특검으로 소명하라. 이재명이 기획하고 이재명이 다 먹었다. 이재명이 다 써먹었다. 대장동의 실소유자 이재명이 그놈이다. 이재명이 그놈이다. 땅 매입은 강제 매입 인허가는 속전속결. 속전속결. 세 번. 검찰총장 김오수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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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군 일의 최대의 이재명이 다 먹었다. 다 처먹었다. 우리 중요한 거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이재명을 제명하여 청성으로 압송하라. 압송해라. 청성으로 보내라. 왜 청성인지 알죠? 왜 청성으로 압송해야 될지 알잖아요. 청성은 장기수들이 있는 동네거든요. 자 이재명은 청성으로 윤석열은 청와대로. 자 여러분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산인 심은 당은 빨간다. 아 여러분 소위 있는 천석이 조금 내려갔습니까? 예, 우리 지강선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아쉽지만은 이 아직까지 연사가 많이 남아있고 행기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나오시는 분들 좀 더 간결하게 해주시면 잘 맞춰주실 것 같습니다.